이번 시간은 우리 461쪽에 드디어 조선사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조선사회. 봉건사회 재편기라고 해가지고 461쪽부터 471쪽까지는 학계에서 가장 잘 정리된 그런 개설서를 여러분 한번 읽어볼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개론서를 따로 마련할 필요도 없고 해서 일부러 넣어놓은 거니까 조선시기를 어떻게 잘 이해할까. 전체적으로 요걸 한번 읽으면서 흐름을 잡으세요. 그러려고 일부러 넣어놓은 겁니다. 책의 볼륨이 두꺼워져도 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넣어놨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중학교 책이나 뭐 고등학생들이 보는 고등학교 책 이거 보기도 좀 그렇고 해서 여기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472쪽에 조선의 이제 정치라고 한 부분 더 가면 조선 건국 과정이야 다 아시죠? 고려 말에 신흥사대부가 둘로 나뉘었지 않습니까? 신흥사대부는 또 누구랑 비교해야 돼? 권문세족이랑 비교해야 되고. 그래서 신흥사대부는 능문능리, 곧 향리 출신이고, 출신 성분으로 본다면 지방의 중소지주적인 기반은 가지고 있는 애들,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나가고, 유교 성리학을 신봉하고, 대외적으로는 친명파, 여기에 해당되는 거 바로 신진사대부 혹은 신흥사대부입니다. 요 신흥사대부가 고려가 썩은 건다 아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하나는 야 엎어 해가지고 집까지 새로 짓자. 이게 이제 급진 혁명파. 반면에 야 썩은 건 알지만 그래도 좀 쓸모는 있잖니? 뭐 해가지고 나도 여기서 태어났는데 뭐 이런 의미로 봐서 물청소만 하자. 이제 이런 정도가 이제 점진 개혁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급진 혁명파는 소수였으나 대표적인 것은 정도전이고 점진 개혁파는 다수였는데 대표적인 사람은 정몽주. 저도 정몽주 33대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나는 지지하기를 정도전을 지지합니다. 정도전은 봉화정씨여서 우리 정씨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제대로 읽은 사람은 나는 정도전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신흥 무인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1388년 우왕 때에 공효군을 동원해가지고 요동정벌 나갔는데 위화도에서 찍고 터나죠. 이게 위화도 회군입니다. 바로 이제 반대파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이성계가 다 권력을 차지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조선 건국이 아니에요. 내가 권력을 차지했으니까 나라를 새로 세우겠다. 이게 아니고 민심을 얻어야 되는 거지. 왜? 민심은 천심이니까. 그때 그렇게 또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 경제입니다. 그래서 과전법이라고 하는 토지 제도를 개혁하는 거예요. 바꾸는 것. 이게 1391년. 물론 정도전은 토지가 없는 농민에게도 계구수전해가지고 계구수전은 인구를 다 계산해서 토지를 분급하려고 했으나 그렇게까지는 반대파가 또 하지 말자 해가지고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던 수조지 대토지를 겸병했고 그랬기 때문에 다섯 결 정도를 군전 형식으로만 주고 나머지는 다 국가에서 압수한 다음에 토지대장을 불탔는데 몇날 며칠을 태웠대요. 그럴 정도로 토지대장이 이렇게 많았다. 그래놓고 신흥사대부의 경제 기반을 새롭게 마련해주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 과전법이다. 조심할 것은 한계도 있죠.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하지는 못했다는 것. 단 원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뺏겼던 토지 이런 것들은 다시 돌려줄 수 있었지만 기존에 아예 없었던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지는 못했다는 게 한계이긴 하다. 그런 다음에 민심을 얻어서 역성 혁명을 하는 거죠. 성을 바꾸어서 나라를 새롭게 이제 이시왕조 조선 건국이 1392년. 이것은 어떤 의미냐? 봉건사회 재편의 의미다. 봉건사회라고 하는 것은 성립기, 발전기, 재편기, 해체기 이렇게 본다고 할때 시기별로 제가 남북국 시기부터 이렇게 이제 성립기라고 잡았죠. 이때는 토지를 매개로 해서 지배, 피지배의 관계가 많이 굳어지는 사회를 봉건사회라 그래. 토지지배 이런 의미죠. 오늘날은 봉건사회라고 안 하죠.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 놓고 돈 먹기.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띵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 금융자산 이런 거 가지고 돈을 버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노동해 가지고 돈 많이 버는 시기는 이제 지났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자 어쨌든 위화도 회군할 때에 써먹은 논리가 사불가론입니다. 네 가지 요동정벌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물론 천령위 문제 가지고 요동정벌을 계획해 가지고 나가지만 그래서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다. 두 번째, 여름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질병이 만연할 수 있고 또 화살에 시위에 이게
악유를 묻혀가지고 탱탱하게 해서 화살을 쏘게 하는데 탄성을 많이 이용하고 근데 그게 빗물에 의해서 악유가 녹아가지고 흘러내려서 활로 전쟁하기 어렵다. 또 거병을 하게 되면 그러면 바다 건너 왜구가 또 노략질이 심해서 민심이 흉흉해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질병도 앓고 네 가지 불가로니. 자, 이래서 이제 회군하고 최영 제거하고 우왕 폐위시킨 다음에 우왕의 아들 창왕을 즉위시켰지만 2년 만에 폐위시키고 신우 신창이라 그래가지고 신돈의 자식이다. 신돈의 핏줄이다 해가지고 우왕도 폐위시켰듯이 이제 창왕도 그런 식으로 우왕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왕시성을 가진 종친 중에 고려 무신지권기의 신종의 칠대손 이 사람을 즉위시키는데 이게 이제 공양왕입니다. 고려 마지막 왕이죠. 근데 허수아비죠. 그래서 공양왕 3년째 되는 해에 1391년에 과전법을 공포하고 공양왕은 유배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조선 건국. 조선 건국은 그래서 역사적으로 좀 정당하다고 보긴 하죠. 그래서 조선 시기는 이제 봉건사의 재편 뭐 한 17세기 정도까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붕당 정치가 긍정적으로 이제 기능할 때까지는. 자, 473쪽에 3번에 한번 보세요. 3번에 보시면 자, 3번 조선 사회의 성격이 나오는데 봉건사의 재편이라고 할 때 뭐가 달라졌느냐? 고려보다 정치면에서 중앙집권적인 관료 체제가 더 강화됐다. 고려보다는 왜? 모든 군현의 지방관을 다 파견했으니까. 또 모범적인 유교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 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의정부 서사제를 두고 또는 뭐 세종 때죠. 또 하나는 우리가 3사의 언론 기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들 수 있겠고. 경제적으로 고려 말기보다는 자영농이 많이 증가하고 전호 농민의 경작권을 반영구적으로 보장해줬다는 점. 획기적이죠. 그러니까 조선 건국은 거의 혁명이다. 그 당시는. 또 사회적으로 양인의 수가 더 증가하고 양인의 권익이 신장되면서 과거제가 더 강화되면서 능력 본위의 사회로 좀 나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음서보다는 과거를 더 중시했다. 고려는 음서를 더 중시했는데.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야 우리 민족 문화라고 하는 것이 창다라고 꼽히는 때가 언제? 조선. 그것도 어느 왕 때? 킹 세종 때. 그래서 교육기회가 확대되면서 뭐 서당 교육이 좀 확대되고 또 민족적 자각이라든가 기술 문화도 좀 발달했던 시기가 15세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타임머신이 있어가지고 딱 간다 그러면 15세기 세종 때 한번 가고 그 다음에 16세기 말 임진왜란 터지기 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요 개세를 한번 좀 죽이러 가고 뭐 이랬으면 아주 좋겠네. 민족 문화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족 문화 중에서는 정신 문화하고 물질 문화가 있다면 정신 문화도 발달하고 물질 문화도 발달하는 것이 바로 15세기 세종 때다. 이렇게 보시면 돼. 반면에 16세기가 되면은 정신문화는 굉장히 좀 고차원적으로 성리학의 이기론이 발달하는데 심화되고 과학기술문화에 대해서는 좀 천시합니다. 그러니까 국방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 터지기 전에 이미 조선도 많이 무너져가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했다. 그래서 고려와 조선의 차이점 밑에 4번 있습니다. 473쪽 아주 중요해요. 일단 경국대전에 의한 유교적 법치국가의 면모를 보여줬다는 점. 이게 성문헌법이니까. 또 중앙집권체제가 재확립이 돼가지고 왕권이 더 강화되기도 했다. 쌤 왕권 강화가 왜 발달입니까? 발전입니까? 봉건사회에서는 전통 왕조 시기에는 왕권이 강하면 오히려 모든 것을 왕의 책임으로 돌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백성을 위한 모든 선정이 많이 나옵니다. 반면에 귀족은요. 귀족은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아요. 국가 경영을. 자기네가 권력을 차지하긴 하지만은 국가 경영을 뭐 백성이 잘 살든 못 살든 왕의 책임으로 떠넘기지 자기 책임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귀족권 강화보다는 왕권 강화가 대다수 인민 백성을 위해서는 유리했기 때문에 왕권 강화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승정원 의금부 왕권 강화 기구죠. 비서실하고 국왕 직속 사법 재판 기구니까. 그다음에 3번에 보니까 언론의 언론이라든가 감찰관의 기능이 강화됐다. 그래서 여론 기능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3사 언관직이죠. 사헌부, 사관원, 그 다음에 홍문관이라고 하는. 물론 홍문관 이전에는 집현전이 그런 기능을 대체했고 또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었지만 어쨌거나 요거 3사라 그래. 고려시기의 3사는 단순히 회계 출납입니다. 근데 조선의 3사는 언론기관이다. 특히 사헌부, 사관원은 오리지널인데 양사라고 칭하면서 얘네가 주청을 드렸는데도 말 안 들으면 왕이 좀 거부하고 막 그러면 홍문관까지 합세하죠.
자, 그 다음에 6조 정책결정에 참여한다. 2호 예병형 공조. 그래서 행정을 기능상 분화시켰다. 직능별로. 또 무과가 실시됐다는 점. 그래서 문무 양반 관료사회가 됐다는 점. 고려시기는 무과 없죠. 거의. 단 예종 때 잠깐 한 20여 년 정도 있었지만 인종 때 바로 폐지되니까 유일하게 있었던 게 그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문신 중심인데 조선도 물론 문신 중심입니다. 그러나 문무 양반 관료사회가 됐다는 점. 그 다음에 6번 모든 동그라미 하세요. 모든 군현의 지방관을 다 파견했다는 점. 야, 고려는 속근속현이 훨씬 많았어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아서 향리가 직접 자치하는 곳이 되게 많았는데 3대 1의 비율로 많았는데 조선은 모든 군현 단위까지는 지방관을 다 파견한다는 점. 자, 요게 중앙집권이 강화됐기 때문에 임의적인 지방세력에 의한 횡포를 차단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세나 곡물 징수나 요역 징발 의무가 이제 수령이 가지고 있어서 고려 시기는 향리가 이걸 직접 담당했는데 조선은 수령이 이제 이런 권한을 대신하고 물론 수령을 보조하는 애들을 조선의 향리죠. 향리 세력은 좀 더 약해집니다. 고려 향리하고는 다르죠. 그 다음에 향소부곡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사는 신량역천 구역이 소멸했다 이 말이지. 물론 완전 소멸은 16세기 가야 완전 소멸이지만 점점 이제 없어져서 일반 면리제로 정착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임기제하고 상피제가 엄격히 적용된다는 점. 상피라는 건 서로 피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형제지간끼리 친인척끼리 같은 관청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하고 또는 내 출신지역에다가 나를 지방관으로 발령하지 않아요. 이걸 상피제라고 그래. 왜 토호랑 결탁될 수 있고 또 임의적으로 또 봐줄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임기제. 그래서 이 임기제 같은 경우는 관찰사 같은 경우는 1년 상한으로 팽팽히 돌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목군현의 짱들을 우리가 수령이라고 하는데 부윤, 목사, 군수, 현령, 엔드 그 밑에 현감 이런 애들이 다 수령인데 그 수령은 임기가 5년 상한으로 뺑뺑이 돌립니다. 자, 이 엄격히 적용됐고 별사전이라고 하는 거는 조선에도 있긴 해요. 근데 대상이 고려 시기는 별사전이 승려들에게 줬다면 이것은 공신급에게 주는 것이 특별히 하사하는 수조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 반면에 외역전, 군인전, 공음전 이건 소멸한다. 이거 여러 번 소멸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전이라든가 조선은 직업군인에게도 녹보군 있지만 군인전이라는 수조지는 없고, 그 다음에 외역전이라고 향리한테 수조지가 없고, 네? 그 다음에 공음전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제 명칭이 없다. 공신전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음전은 없습니다. 근데 공음전이라는 거 나오면 그러니까 고려 전기만 딱 때리는 게 좋겠죠. 왕권 견제 기능으로서 이제 나오는 것이 사헌부, 사관원, 양사와 또 홍문관까지 합쳐서 삼사라고 해서 언론 기능이 활성화된다. 서경 간쟁 봉박권이 있고 향리의 권한이나 지위가 그 이전보다 약화됐다는 점. 이런 점에서 좀 더 중앙집권이 강화된 사회다. 고려보다는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 조선은 왕들이 27대가 있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선, 광인, 효현, 숙경영, 정순, 헌철, 고순. 그래서 이제 27대. 근데 안타깝게도 조선도 제가 보기에는 한 600년 역사 가까이 되는데 그 긴 장구한 기간이 이게 너무 길었다. 제가 보기에 한 200년 정도마다 왕조가 좀 바뀌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으면 전체 인민을 위해서는 훨씬 더 유리했다 이렇게 보는데 너무 길었어요. 고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려의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그렇게 안타깝게 여겼던 게 신채호 선생이고, 저도 제가 보니까 율곡 2위가 한번 없든가 16세기 말에 아니면 정여립 기축옥사로 죽지만 정여립이 한번 좀 없든가 이랬으면, 아, 임진왜란 이전에 새로운 분위기로 좀 혁신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왕들 중에 집중될 왕들은 이제 누구냐? 바로 15세기에 다 집중됐습니다. 물론 고려만 조선 초기에 이제 태조부터 시작하는데 태조는 15세기에는 이제 왕은 아닌 거죠. 그래서 태조는 1392년부터 1398년까지가 태조입니다. 그러니까 야, 그렇게 어렵게 해서 국가를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통치 기간은 6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차 왕제의 난 이런 게 터지고 이놈의 새끼들 이게 권력이 그렇게 탐나더냐 왕의 자리가 해가지고 이제 팍 던지고 함경도로 가잖아. 그런 다음에 아들이 이제 방과가 왕이 됐는데 방과가 정종이 되는 거죠. 정종은 딱 1398년부터 1400년까지 2년간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400년에 제2차 왕자의 난이 터지죠. 동북 형제지간에 또 싸움, 이방원하고 이방간하고, 방원의 형하고 이제 방원이하고 붙었는데 누가 이겨? 바로 이제 방원이 이겨. 그래서 이제 선위라 그랬었는데 물려주는 거죠. 동생한테 물려줘서. 그래서 15세기를 오픈한 사람은, 그 정확하게 1400년에 제위한 사람은 태종이다. 태종은 뭐한 30년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태조는 6년 했죠? 정종은 2년 했죠? 태종은 1400년부터 왕위를 물려준 게 1418년입니다. 세종한테. 그리고 이제 바로 죽은 게 아니고 몇년더 있었어요. 상왕으로 이제 군권하고 인사권 같은 건 가지고 있으되, 상왕으로 앉아서 아들을 딱 후견해 준 거지. 말하자면 세종을 후원해 이제 후견해 준 것이고. 그런 다음에 치세 성군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 우리 킹 세종, 그지? 1418년부터 1450년까지. 딱 그러니까 15세기를 대표한다. 그러면 바로 그냥 세종 이렇게 때려야 되겠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종 다음에 이제 문종 있죠. 문종은 2년 만에 죽습니다. 아주 효성이 지극하고, 그래 똑똑하고 했지만 너무 뛰어나도 좀 곤란하다. 그래서 문종의 아들 단종이 왕이 됐지만 너무 나이가 어리니까 문종의 동생이었던 수양대군이 바로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문종을 보필하던 김종서라든가 황보인 같은 사람들을 제거해. 이게 계유정난입니다. 그러니까 단종을 보필하던 사람. 그래서 이제 단종을 상왕으로 앉히고 자기가 권력 장악하겠다가 이제 왕이 돼서 세조가 되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결국은 단종은 왕이 된지 3년 만에 폐위되기도 하고 또 유배가고, 유배 가서 또 죽임을 당하고, 자기 숙부한테, 수양대군한테. 그런 다음에 이제 세조도 오랫동안 뭐 2, 30년 한거 아니에요. 한 14년 정도 하고, 그런 다음에 세조는 어우, 이게 안 좋은 일이 많아지는 거지. 세조는 자기 아들이 또 의경세자가 세자 시절에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의경세자가 세자 시절에 봤던 아들이 이제 월산대군하고 잘산대군이 있었는데, 의경세자가 죽자 그 동생이 일단 왕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예종인데, 예종도 1년 만에 죽어요. 이게 웬 변이야? 그러니까 안정돼 있지 못한 거지. 그런 다음에 의경세자가 죽은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이 뭐냐? 예종 다음에 성종이죠. 성종. 그래서 원래 성종은 잘산대군으로서 의경세자의 둘째입니다. 첫째가 이제 월산대군인데, 월산대군이 왕이 돼야 되는데 아직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잘산대군인 둘째가 왕이 돼. 그럼 왜 그러냐? 세조는 죽었는데 한명예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한명예 있죠? 세조를 도와서, 수양대군을 도와서 계유정난 일으키고, 그 다음에 왕이 되는 데까지도 혁혁한 공이 있었던 이제 한명회가 보음을 들듯이 예종한테도 자기 딸내미를 시집 보냈지만 성종한테도 자기 딸내미를 시집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야, 대표적으로 훈구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한명회라고 우리가 통상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종이 이제 왕이 되는데, 성종 치세, 호학의 군주지만 또 호색의 군주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종은 또 어떤 일이 벌어져? 자기 와이프를 윤 씨를 폐위시키고 사약으로 죽이는, 연산군의 생모가 죽는 이런 문제 때문에 성종 뒤에 연산군 때 사화가 불어닥친다. 그지? 예, 사화. 그러니까 무호사와 갑자사화 모두 연산군 때고, 그다음에 기묘사화 중종 때, 그다음 을사사화 명종 때, 이제 이런 전국의 변화가 있는 건데, 그런 다음에 이제 왕은 어떤 왕이에요? 무호사와 갑자사화는 연산군이지만, 연산군은 조선왕실상 최초로 신하에 의해서 폐위당하고 유배가는 사람이 연산군인데, 연산군의 이복 동생 진성대군이 왕이 되는데 그게 중종이다. 성종의 또 다른 이제 자식이죠. 중종은 또 왕이 됐지만 기묘사화로 아주 현명한 신하였던 조광조 같은 사람을 죽입니다. 이제 그게 기묘사화고. 그다음 명종 때. 명종 때는 다시 또 외척이 바로해. 그러니까 세조 때부터는 공신이 바로하고, 명종 때부터, 중종 이후부터는 외척, 왕실의 외척이 또 바로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조 때부터 뭐 명종 이 선조 이때까지는 훈척 정치가 자리를 잡는 이런 이제 전국의 구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왕실의 어떤 공신이라든가 왕실과 결탁되어 있는, 아니면 이제 외척들. 자, 그러면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태종하고 세조의 차이점은 자기가 힘을 가지고 아래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권력을 차지했어. 왕위를 쟁탈했습니다. 태종도 그렇고 세조도 그래요. 근데
태종하고 세조의 또 다른 점이 뭐냐? 태종은 자기가 권력을 장악했지만 공신 세력을 키우지 않았어요. 태종은 공신 세력을 키우기보다는 공신 세력을 대거 명분 뭐 이런 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제거합니다. 그래서 세종의 정치를 편하게 해줬어. 그게 태종이야. 죽이는 일은 내가 다 맡으마라고 한 거야. 아, 왕이 되기 전에도 이미 고려 말에 대학자였던 정몽주도 죽이고, 그 다음에 조선 건국 후에도 정도전도 죽이고, 이미 뭐 피 다 묻혔거든. 하니까 그게 지워질 수는 없는 거죠. 기억에서, 기록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 어차피 묻힌 것이 내 다 묻힐게. 해가지고, 싹싹싹, 천암까지 다 죽여. 사돈까지 다 죽여. 하물며 사돈의 팔촌 좀 개겠다. 그냥 삼족을 멸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태종이다. 반면에, 세조는 공신들이 그렇게 조선왕실에서 가장 많은 공신이 공신 집단이 만들어진 게 세조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신 이제 1등 공신이 있고 2등 공신이 있고 3등 공신이 있다면 그 공신을 도와주는 밑에 쫄따구들 공신을 원종 공신이라 그래요. 그 원종 공신까지 포함하면 세조 때는 무려 1만 명의 공신록을 남발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거 다 재정학화지. 그지? 백성에게서 나가는 세금에서 이제 특권을 다 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세조 때는 공신들이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세조 때 스스로 훈구파라고 하진 않지요. 오래된 애들이라고 하지 않지. 세조가 죽은 뒤에 예종 금방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종, 그 다음에 연산군, 뭐, 요 시기에 이제 형성된 아직도 살아있는 옛 세력들, 공신들을 훈구 세력, 훈구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차이점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아 이게 그런 부분이 있구나. 특히 태종은 어떻게 했냐. 분경금지법도 만들었어요. 분경이라는 거는 인사청탁을 위해서 종실의 집에 들어가서 이게 인사청탁하는 걸 분경이라 그래요. 이 다툴경에다가 이제 달리분 막 달려가서 뭐 인사청탁한다 라고 하는 걸 분경을 금지하는 법까지도 만든 게 태종인데, 세조는 수양대군은 계유정란 일으키고 분경금지법을 풀어. 내 집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었던 거죠. 근데 왕이 영원히 사나? 그렇지 않죠. 영원히 산다 하더라도 밑에 것들도 또 장난 아닐 텐데. 왕실 내에서 급격한 어떤 개체라든가 교체 같은 게 생기게 되면, 그러면 이거 뭐 걷잡을 수 없는 권력의 어떤 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태종과 세조의 차이점이 거기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태조 한번 보긴 봐야죠. 태조는 474쪽입니다. 뭐 이자춘의 아들로서 태조는 우리가 자, 요 태조의 가계가 있지 않습니까? 태조는 first lady, second lady 이렇게 있네. 이건 신의 왕후 한씨. 이게 신의 왕후야. 신의 왕후 한씨, 신덕왕후 강씨, 신덕왕후 강씨 이렇게 있는데, 요 신의 왕후는 조선 건국 전에 이미 죽었고, 요 신의 왕후에서 나온 애가 누구냐? 그게 바로 방우, 방과, 방의, 방연, 방간, 또 방간이 넷째지, 그지? 방간, 그 다음에 방원, 방연 이렇게 좀 방방 떴죠. 여섯 명의 이제 아들들이 둘, 넷, 여섯 이렇게 딱 있는데, 방우는 먼저 죽었고 아웃. 그래서 방과가 이제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되기 전에 이미 태조는 1392년부터 해갖고 1392년에 조선 건국이니까 1398년까지인데 조선 건국 후에 태조는 최측근이었던 정도전한테 그래요. 자, 국본을 세워야 할 것인데 누가 가오? 딱 했더니 정도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세는 공을 보는 것이고 치세는 장남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 그럼 공을 따지면 사실은 이방원이 가장 공이 크죠. 정적은 다 제거해서 몸소 앞장서서 제거해서 아버지를 왕으로 만들어준 게 이제 방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하하, 그러면 공을 치자니 방언인데, 아, 얘는 워낙에 또 이게 살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 이건 좀 민심이 좀안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방언하고 또 상기했던 사람이 또 이제 정도전이었기 때문에, 정도전도 방언은 좀 그랬어. 그러면 방과 이거나 해야 되는데, 여기서 신덕왕후가 또 살아있고 한 상황이어서, 아니, 금상께서는 어찌, 한 시소생만 이뻐하십니까? 뭐 하니까, 아, 참, 미안하오. 뭐 해가지고, 여기서도 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방번이도 있고, 방석이가 있어요. 방석. 형이고 동생인데, 그래가지고, 아, 가만 보니까, 정도전 딱 봤을 때는, 처음에 이제 방번이를 하려고 했는데, 방번이는 좀 지지를 다 하지 않았고, 그러면 가장 어린 애가 이제 방석이야. 방석인데, 그러면 어린 왕을 좀 싹수도 괜찮으니까, 뭐 어린 왕을 가장 어린 왕으로 안치되, 국본으로 좀 세자로 임명하되, 어느 정도 좀 나이가 좀 차는 동안에 잘좀 세자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그릇으로 좀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정도전은. 그래서 방석이를 딱 이제, 택지합니다. 아, 택정합니다. 택정하는데 얘네들이 기분 나쁘겠지, 그치? 아니, 우리가 적자들로서 가장 조선 건국에 공이 있는데 이런 씨, 우리는 세자 자리는 뭐 형도 안 못하고 다 못하고 있는데 기분 팍상한 거지. 이제 신덕왕후도 죽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1398년도에 바로 방원이 주도해가지고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이복 동생인 방번이하고 방석이를 죽이는 거예요. 요거 1차 왕자의 난이에요. 1398년에. 그래놓고 태조는 이놈의 새끼들이 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함경도로 가고 왕위를 벗어던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누가 왕이 되냐? 요 방과가 왕이 됩니다. 그게 이제 정종이거든. 정종 1398년부터 1400년까지. 근데 정종이 왕이 됐어도 사실은 누가 권력이 가장 핵심이었냐면은 방원이. 방원이 이제 핵심인데 정종 자체가 방원의 기지를 알았고, 아, 이것도 얘가 한번 또 엎을 생각을 또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권력 욕심이 좀 없고 해서 자기 부인도 그렇고 그냥 물려주기로 해. 그래서 선위라고 그러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지 않았는데 이미 이제 물려주는 걸. 그래서 선위 한다고 하니까 방간이가 이제 또, 야, 내가 형인데, 내가 받아야지, 왜 니가 받니? 해가지고, 요 둘이 또 이제 대립해, 둘이. 제2차 왕자의 난, 왕자의 난. 동북 형제간끼리의 싸움, 이거 2차 왕자의 난이라 그래. 그러니까 1400년이죠. 1400년. 그래서 누가 이겨? 방원 이깁니다. 형을 이기죠? 물론 형을 죽이진 않아. 그러나 도성 안에 들어와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방원이 이겨가지고 방원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태종이 되는 것이다. 그지? 태종. 1400년부터 해가지고 1418년까지가 태종 재위 기간이에요. 왕이 있었던 기간이. 자, 그런데 태종의 아들들이 또 있어. 태종은 아들들이, 태종은 이게 원경왕후. 민씨입니다. 아, 민씨. 조선 왕조 사상 민씨가 왕비가 됐던 거는 세번 있었죠. 태종 때 처음입니다. 원경왕후 민씨. 그런 다음에 저기 누가 또 민씨냐? 숙종의 와이프 인현왕후 이것도 민씨. 또 고종의 와이프 명성황후 추존됐지만 이것도 민씨. 이렇게 딱세명 있는데 여기서 나온 애들 중에서 아들로 치자면 첫째가 양녕입니다. 양녕. 둘째가 효령대군. 효령. 셋째가 충녕대군. 뭐 밑에도 있지만 통과하고 이렇게 있는데 뭐 성녕대군도 이렇게 있어. 근데 양녕이 원래는 세자였죠. 세자였는데 폐위되지. 근데 양녕은 뭘 잘했냐면 양녕이 잘한 것은 세 가지야. 하나는 사냥. 또 하나는 여자, 또 하나는 술. 요세 가지는 조선 팔도의 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양녕한테 부족한 건 뭐냐? 공부야. 공부, 인내심, 뭐 이런 거. 요런 게 이제 부족한데.
효령은 뭘 잘하느냐면은 공부는 좀 해요. 공부는 잘해. 그런데 효령이 이제 부족한 게 뭐냐? 효령이 부족한 게 술을 절대적으로 못합니다. 여자, 이거 아주, 술을 못한다는 게 결격 사유가 될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물론 첫째니까 이제 양령이 처음이 됐죠. 근데, 너무나 이게 양령은 여자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사냥만 좋아하다 보니까, 태종 같은 경우는 이방원은요, 고려 말에 문과에 급제한 사람이 이성계 자식 중에 유일하게 이방원만 문과에 급제하게 돼. 하기 때문에 문무를 겸전한 사람은 이방원밖에 없습니다. 이성계 아들 중에서. 그런데 이성계의 무예에 기반, 무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애는 양녕이야. 양녕. 그래서 너무나 이 여자를 좋아하고 술만 좋아하고 사냥만 하고 그러니까 여러 번 옐로카드 내려. 야, 인마, 너는 세자로 임명했으면 세자답게 좀 공부도 좀 하고 좀 일해야지. 맨날 나가서 사냥질이나 하고 여자 끼고 놀고 술이나 처먹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뭐 했더니 기분 나빴겠죠? 근데 여자 중에서 누구를 또 데리고 있었냐면은 어리라는 애가 있었어. 어리. 어리를 궁궐까지 이제 데려와가지고 같이 막 놀고 키스하고 뽀뽀하고 막 이러니까 태종이 이 어리라고 하는 여자는 누구의 또 애첩이었냐면은 저기 이 방과 있죠, 방과. 큰아버지지, 말하자면. 상왕이었던 정종의 애첩이기도 했던 사람이 어린데 이게 큰아버지 여자를 또 데리고 놀아. 하니까 태종이 이런 신문새끼가 하고 막 혼내키니까 양녕이 뭐라고 하냐? 태종 아버지한테 서찰을 보냅니다. 아버지, 국왕도 합법적으로 첩을 거느릴 수 있고 후궁도 거느리면서 또 세자도 합법적으로 후궁을 거느릴 수 있는데 왜 저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하고 편지를 씁니다. 그랬더니 태종이 이걸 딱 보고 태종이 기질이 어떤 사람이야? 뭐라? 뭐 무조건 죽이는 사람인데 딱 보고 이것 봐라 해서 대신들을 소집을 해. 딱 소집을 하고 자기 이제 왕이 되는데 최측근으로 공신들 다 소집해가지고 다 모여 있죠? 모여 있는데 서찰을 딱 양녕이 보낸 서찰을 자기한테 보낸 객인 서찰이지? 이걸 딱 던져. 딱 그랬더니 신하가 전하 이것이 읽으라. 딱 해서 이 뭔가? 그렇게 딱 봤더니 아버지는 왜 첩을 거느리면서 저는 아버지한테 객인 거야? 그래서 어우 더 읽기가 무한한 거죠? 그래서 전하 뭐 이렇게 했더니 태종이 내가 가정일이라 웬만하면 까발리지 않으려고 했으나 국본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 딱 한마디에. 그럼 뭐야? 바꿔버리겠다. 이런 의중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반기를 들겠어, 그렇지? 전하 아니 됩니다.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너도 죽고 싶니? 이제 이렇게 나올 테니까 해가지고 뜻을 이제 세자를 바꾸겠다 그래.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애 중에 효령과 충령이 가장 이제 후보자인데 효령은 결정적으로 공부는 좀 하고 착한데 여리고 술을 못해. 술 냄새 맡으면 기절해. 그러면 야 외국 사신이 왔는데 명나라 사신이 왔는데 아우 쪼센 해가지고 막 그냥 다 대적하고 이렇게 먹술 먹는데 야 국왕이 말술을 먹어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딱 그러면 아우 하오 막 이래 놀래 이렇게 사신이 놀라야 돼. 근데 오히려 술을 못 먹는데 아 저는 못 먹어요 하고 그리고 가버리면 이거 나라 자세 꼬라지 개판이죠. 하니까 이건 이미 효령은 좀 아웃된 거. 충령은 이건 뭐? 응? 충령은 공부 따라올 사람 없어. 술 먹어. 여자 괜찮 좋아해. 세종도 아들이 자식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성종이 제일 많고 세종이 두 번째 정도 될 거예요. 20명이 넘습니다. 세종 자식도. 그러니까 여자 뭐 오는 여자 마다하지 않는다. 술 주는 대로 먹긴 한다. 뭐. 공부 나보다 잘하는 사람 없어. 세종은. 활 적당히 쏴. 활 적당히 쏴. 그러면 내가 뭐 사냥꾼도 아니고 왕이 사냥이라 하러 나가면 되는 거지. 아래 것들이 다 잡아오는데 바베큐 파티는. 그래서 충령은 너무 왕자 시절부터 세자가 되기 전까지 공부만 했던 사람이에요. 공부. 심지어는 여러분들 밤은요. 밤도 오경으로 나눕니다. 오경. 그러니까 언제부터 밤이 시작되냐? 저녁 7시부터 밤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경, 곧 일경이라 그래. 9시, 11시, 그다음에 12시가 있고 여기 이제 1시, 새벽 1시, 여기 3시, 이제 5시. 그럼 여기 일경이야. 일경. 여기 2경이라 그래. 2경. 여기 3경이야. 3경. 그래서 시조도 있죠. 은하니 3경인데 가장 깊은 밤이 밤 11시부터 1시. 그런 다음에 1시부터 3시가 4경. 그 다음에 3시부터 새벽 5시 동틀 때 5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밤도 5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구분점이. 그런데 3경과 4경이 되도록 책을 막 탐구령. 그러니까 안질에 시달렸던 사람이 이제 충령입니다. 그러니까 태종이 오죽했으면은 충령은 사경까지 사경 넘어 책을 보지 못하도록 촛불을 끄라 이렇게 명령까지 내려 신하한테. 와우, 우린 그렇게 안 자랐죠. 우린 어떻게 했어? 12시도 되기 전에 문 닫고 자려고 하니까 꼭 부모님이 문 열고 오늘 공부는 했니? 뭐 숙제는 끝냈니? 뭐 학원은 갔다 왔니? 혹시 학교는 갔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묻고 이랬는데 이거는 책을 보지 말아라라고 야 이렇게 명령까지 내렸어. 이런 자식 있으면 참 뿌듯하겠죠. 이제 그만 보거라. 이렇게 책 덮고 이제 불 끄거라. 근데 얘 뭐 부모님을 안심시키려고 이제 충령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신하가 이제 아버지 명령으로 자기가 책을 보지 못하고 건강해질까 봐 일찍 자라고 하는 걸 알고 이제 태종이 감시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올 것을 알고 미리 불을 꺼 자는 채 그런 다음에 가잖아. 인기척 없으면 다시 또 불 켜고 촛불 켜고 공부하는. 와 대단하지. 이게 충령이거든. 그러니까 벌써 이제 딱 정해진 거야. 근데 양령을 지지했던 세력이 바로 이제 큰아들이면 최고라고 여기는 원경왕후 민씨 플러스 그 오래비들. 그러니까 민무질이라든가 민무질 뭐 민무구 또 얘네들은 사병을 배제하라 했더니 얘네가 반대했는데 죽여버려요. 태종은 차남까지 죽여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충령을 세자로 만드는 거야. 충령. 그래서 치세의 성군이라고 얘기하잖아. 치세 충령을 해동의 요순이다라고 칭했습니다. 해동의 요순이다. 중국의 가장 최고의 태평성대를 요순식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해동의 요순. 그러면 세종입니다. 나는 뭐라고 하냐? 치세의 성군이다. 치세의 성군 이렇게 나는 표현해. 치세의 성군은커녕 난적이라고 하는 인간들도 있죠. 치세의 난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인간은 누구냐? 조선으로 말하면은 연산군 또는 치세의 난적하면은 뭐 인조반정을 일으켰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치세의 난적 아닐까? 현대로 말하면 이명박, 전두환, 노태우 뭐 이런 것들이 박정희, 이승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치세의 난적이다. 반면에 난세 영웅, 그럼 누구 있어요? 이순신이죠. 그죠? 조선으로 친다면 이순신. 그래서 조선을 대표하는 사람 문무에 하나씩 골라라 그럴 땐 나는 문의 세종, 그 다음에 문은 이순신 이렇게 잡아두는 것이 어떨까? 자, 요래 가지고 이제 이렇게 흐름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충령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뭐가 세종이 된다. 세종. 킹 세종 1418년부터 해가지고 1450년까지 정확하게 세종. 세종은 그래도 왕위에 있었던 기간이 아주 좀 아이디얼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 다음에 세종의 자식 중에 큰 아들이 누가 있어? 세종의 이제 세종의 와이프가 소헌왕후가 있는데 소헌왕후 심씨입니다. 그 소헌왕후 소생 중에 문종. 문종이 되죠. 그런데 문종 밑에 뭐 수양이 있고 수양 수양대군. 문종의 아들이 또 누구야? 문종은 2년 만에 1450년부터 1452년 문종의 아들 단종이 있거든. 단종 쇼타임으로 1452년부터 3년 만에 폐위되고 죽으니까 유배 가서 1455년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양이 계유정란 일으키고 계유정란을 일으키고 물론 단종 때 일어난 겁니다. 그래놓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된단 말이지, 그지? 왕 세조 1455년부터 이제 세조가 된다. 근데 세조도 자기 아들이 의경세자가 있고 의경세자 세자 시절에 죽었다 그랬어요. 그 동생이 누구냐? 그 동생이 바로 예종이 된다. 예종은 1년 만에 죽고 그래서 의경세자가 세자 시절에 봤던 아들 월산대군하고 월산군 잘산군. 근데 잘산군이 이제 여기에 성종이 되는 거예요. 성종 한 명의 지지를 받고 이제 수양의 책사가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수양대군의 책사가 되는 사람이 바로 한명예가 되니까 한명예. 계유정란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됐던 단종을 보필하던 김종서 황보인 이런 세력을 제거한 단종 때 이게 계유정란 그때 책봉된 공신을 정란공신이라 그래. 난을 평정했다 해가지고 어지러움을 평정했다. 그러니까 정란공신은 수양대군이 주도한 건 맞지만 수양대군이 세조 시절은 아니죠. 그러니까 세조 때 책봉된 공신이 아니에요. 정란공신은 단종 때 왕이 있는 시기는 단종 때고 정란공신이 책봉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세조 때 뭐 정란공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5세기에 대표적으로 할 사람들이 좀 많은데 태조부터 본다면 일단 태조는 국호 뭐 뻔하게 1392년에 조선은 건국했지만 93년 이때 이제 국호를 확정되는 것은 이제 조선하고 화령 두 개를 중국에 보냈는데 중국에서는 조선이라고 기자조선을 생각하고 방점을 딱 찍어준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조선이라고 정하고 남경길지서를 토대로 해가지고 1394년에 한양으로 정도하는 거라 정도. 그 다음에 정도전 별표야지, 그렇지? 정도전은 성리 유교적 민본주의 이걸 강조하면서 조선 경국전 경제문감 불시자변 이건 뭐 무조건 알아야 되네. 정도전의 저술이야. 정도전은 15세기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도전은 1398년에 죽으니까 자 그래서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했다는 점 아주 중요하다. 이 정도전의 재상 중심의 정치 질서를 반영한 정치 체제가 뭐냐? 그게 바로 의정부 서사제다. 이렇게 알아야지, 그치? 의정부 서사제. 개념이 중요해. 의정부는 정치를 의논하는 부라는 뜻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명칭이기도 해요. 의정부가. 물론 의정부가 만들어진 것은 정종 때 1400년에 의정부로 개칭이 돼. 도평의사사가 개칭되는데 서사제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대리할서 여러 일들을 대리 신하들에게 대리 처결할 수 있게끔 권한을 주는 제도. 요걸 의정부 서사제라고 합니다. 오케이? 요거는 세종이죠. 세종 때 신권을 인정했지만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게 그래서 나는 내각 책임제가 더 낫다라고 보는 거죠. 대통령제보다는. 자,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개국공신은 나라 오픈했을 때 도움이 됐던 세력을 개국공신이라고 하니까 태조 때 선정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평의사사 여전히 있으면 도평의사사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의정부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도평의사사는 여전히 있으되 군무는 따로 빼서 의흥삼군부로 이관시키고 정무적인 기능만 담당하게 한다. 도평의사사. 요 도평의사사는 고려 시기에 원래 도병마사가 충렬왕 때 도평의사사라고 개칭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 행정을 정비한다는 얘기고 종래 향부곡소라고 하는 신량역천구역이 점점 없어진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노비해방 노비변정 사업을 전개한다는 얘기죠. 왜? 나라 초기니까 뭐 사면 통해서 뭐 화합을 이룬다 이런 의미로 양인징대 정책이지 뭐. 그 다음에 의흥삼군부를 설치하더라. 그래서 군무에 관련된 부분은 요 의흥삼군부로 이관시켜서 나중에 이게 삼군부가 됩니다. 명칭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조준, 정도전, 조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관악파가 되는 건데 경제육전, 조선 경국전 경제문감 요건 정도전, 경제육전 요거는 조준. 여기서 경제라고 하는 건 이코노미가 아닙니다. 이코노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의 경제가 아니고 경전에 나와 있는 이상적인 롤 모델을
정치적으로 제도화시킨다. 이게 경제라는 의미야. 자, 경제라는 게. 그 다음에 어쨌거나 태조 이후에 정종, 이제 제1차 왕자에 난 이후에 왕위를 버리고 저기 함경도로 갔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정조가 됐단 말이죠. 정종이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정종 때는 당연히 뭐 정종은 제1차 왕자의 난에도 가담을 하고, 뭐 제1차 왕자의 난 때 정도전도 죽는 거죠. 결국 이제 방석이의 후견인이 됐던 이 정도전도 죽는 것이고, 이방원에 의해서. 자, 그래서 사실은 뭐 정종 때 했었던 일은 승정원에 신설됐다는 거. 요거 3번 맨 아래 있죠. 승정원. 정종 때 신설이 됐다. 그 다음에 의정부라는 명칭도 사실은 뭐 태종이 한 일이지만, 이방원이 한 일이지만 이것도 정종 때 있었던 일이고, 정종 때는 다시 개경으로 돌아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종의 무덤은 조선 왕실의 능, 조선 왕조 무덤도, 그 능도, 조선 왕릉, 이거 세계 문화유산이죠. 근데 정종의 무덤은 북한 지역에 있어요. 자, 개경으로 재천도 했고, 분경 금지법을 제정했던 것은 바로 이방원이 했던 일이야. 분경, 달릴 뿐 다툴 경, 인사청탁을 분경이라 그래. 인사청탁하러 종친집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다 감시하게끔 했고, 만약에 종친집에 친인척이 아닌데 찾아 들어갔다 누군가 처벌받아요. 이게 바로 이방원이 한 일이다. 그 다음에 이방원은 사병을 역파한다. 오, 이 사병을 사실은 정도전도 사병 역파를 내걸었는데 그걸 구실 삼아서 결국은 이방원이 정도전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원은 자기가 권력 장악하고 형은 뭐 껍데기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사병 역파예요. 사병 역파. 그래서 사병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민무질 민무구, 얘네들도 죽여버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의흥 삼군부가 바로 이제 삼군부라는 명칭으로 다시 정비가 되는 것이고, 제2차 왕자의 난, 다 이제 누가 주도하냐면 이방원이 주도하는데, 일명 방간과 방간을 후 이제 지지했던 밑에 신하였던 박포가 이제 난을 일으키는 거죠. 결국은 방원이 이겨가지고, 방간은 유배가고, 박포는 사형으로 뒤지고, 그래서 이제 정한대군, 곧, 정종은 방과 정종은 이제 방원을 세자로 임명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태종, 뭐 봐야 되냐. 태종은 기본적으로 관제기역, 기역 보세요. 3번의 기역, 중앙관제를 정비해가지고, 자, 의정부라는 또 사헌부, 사관은 한성부, 승정원, 이걸 제외한 90여 개 관할을 6조에 분석시키고 도평의 사사를 폐지하고 의정부라고 계칭했다. 물론 왕위에 올라가기 전에 1400년 정종 때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 이방원이 다 주도했으니까. 그래서 의정부가 만들어지니까 의정부 서사제가 사실은 처음으로 실시된 것은 태종 때예요. 그런데 태종 시기에 이걸 바꿔서 6조 짓게 했다는 얘기지. 육조직계. 육조직계라고 하는 거 별표해야죠. 육조직계는 원래 육조의 장관인 판서, 2호 예병형 공조판서가 의정부에 보고하고, 그럼 의정부 대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다 정일품이지만 짬밥상 영의정이 제일 고참이고 그 다음에 좌우의정 이런 순서가 되는데, 의정부에서 열어 올라온 것을 심의하고 의결을 거친 것을 왕한테 보고하는, 요게 바로 의정부 서사제라 그래. 의정부 서사제. 이게 이제, 이게 서사제구나. 서사제. 그러니까 처음으로 실시한 거는 의정부가 만들어졌을 당시인 태종 때인 거는 맞아요. 처음으로 했는데, 서사제. 근데 요걸 바꾼 게 뭐냐. 육조 직계지. 태종 때 육조 장관이 직접, 판서가 왕한테 보고하는 걸 직계라 그래. 직접 아뢰다. 보고한다. 태종. 그래서 원래 태종 때는 의정부 서사제였으나 1번. 그런 다음에 나중에 6조 직계했단 말이야. 2번 6조 직계. 6조가 직접 왕에게 아뢰고, 그러면 왕은 직접 행정을 이제 아뢰면 하다라는.
그 의정부를 완전 따당하는 거죠. 그래서 6조 판서 중에 2호 예병형 공조 판서가 있는데 2호 예병형 공판 가장 그래도 좀 끝발이 있는 애는 2판, 호판, 병판 이제 이런 애들이 좀 끝발 있고 가장 끝발 없는 애는 공판 끝발 없어 공조 판서 건설교통 이제 2조 판서가 딱 체크리스트판 들고 딱 이제 왕한테 직접 가면 요 의정부 재상들이 이제 영의정이 그러는 거지 2판 이번엔 무슨 일인가? 딱 물으면 아니 금상께 직접 보고하러 가는데 지금 영상이 왜 참견이시오? 하고 핑 쏘고 가면 저런 잡것이 뭐 이제 이러겠죠? 이제 호조 판서도 올라가는데 쭉 호판 이리 와 보게 웬일이시오? 뭐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저씨 이제 이러는 거지, 그지? 이런 예판도 그래 예판 병판 군사적인 거를 다 담당하는 사람이 병조 판서인데. 병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고 가면 이제 쫓아가 병판 뭐 이렇게 쫓아가는 이제 그런 거야. 이제는 공조판서 이제 좀 자기 무시한 거야. 이제 영상이나 우상 좌상이 이제 공판은 말을 들을 줄 알았던 거죠. 공판 무슨 일이야? 하여튼 곤란합니다. 딱 이렇게 하면 이제 해가지고 공판 한번 보세요. 뭐 이렇게 이제 또 뭐 이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의정부 대신들 중에 좌의정 우의정은 막 영상한테 그러는 거 영상 우리가 뭐 핫바지요 지금 뭐 해가지고 에이씨 더워 죽겠는데 씨 뭐 어디 뭐 오픈한 집 없는가 뭐 이러면 거기서 이제 밑에 것들이 이번에 그 추월이가 열었다고 하는데 그럼 거기 가서 뭐 술이나 한잔할까요 그러세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변잡기 얘기하고 신사한탄하고 뭐 그러는 거지 그래서 육조 직계는 왕권 강화 이런 의미로 그치 왕권 강화, 왕권 겁나게 강화돼. 그런데 세종 때가 되지 않습니까? 세종 때가 되면 아버지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육조직계가 지속됐어요. 그러다가 의정부 서사제로 다시 의정부 서사제 서사 모든 일을 처리하려니까 무슨 뭐 어디 뭐 짓는다는 거 뭐 누구 뒤진다는 거 뭐 이거 전부 다 관여해야 되니까 힘들어 세종은. 난 책을 좀 보고 싶은데 맨날 이거 나 이거 사인하기도 바쁘다 뭐 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대신 책임 정치는 좀 구현하고 의정부 서사제 그러니까 의정부 서사제를 가장 이상적으로 실시한 사람은 또 세종이기도 하고 그때는 지금의 재상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그렇게 나쁜 짓을 또 하지도 않았고 그냥 인복도 있었던 거죠 세종은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왕이 된 사람은 다 뭐 그 이후에 뭐 의정부 사사제도 지속됐지만 문종이 있고 뭐 단종이 있지 않습니까? 단종 다 이게 지속됐어요. 다 지속됐는데 단종을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 바로 수양대군 세조가 되는 거니까 세조는 다시 육조직계 쓰더라. 육조직계 그러니까 육조직계는 태종하고 세조를 때려야 되겠다. 그지? 태종하고 세조. 목적은 뭐? 왕권 강화가 목적. 직접 보고한다는 걸 직계. 아뢰계자. 자, 이게 일단 태종 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도 알아야 돼. 중서문화성의 고려시기에 낭사, 성낭관이라고 했던 중서문화성의 낭관들을 사관원으로 독립시킵니다. 아주 중요해. 475쪽에 리을, 태종의 리을. 사관원으로 독립시켰다고 하는 것은 독립기구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내가 너를 독립시켜줄 테니까 니네 언론기관이니까 나를 까라. 태종이 어떤 사람인데 자기를 까라 그러겠어. 대신들을 까라 라고 독립시켜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사관원의 독립의 목적은 뭐냐? 왕권 강화입니다. 알았죠? 왕권 강화. 태종 때. 태종 이후에는 그렇지 않은데 태종 때 독립시켜주는 의도, 목적 그거는 왕권 강화가 목적이었다. 종친들, 이런 왕실의 외척이나 종친 얘네들 좀 견제하고 대신들을 깔아 하는 차원에서 아예 종친이나 외척은 정치하지 못하게 좀 막는 차원이 강했던 게 바로 태종 때니까 사관원 독립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넘겨보시면 476쪽에 호패법 4번 경제 중에서 호패법 실시 이건 일종의 신분증명서에 해당되는 거죠
요거는 16세 이상의 모든 남성에게 차고 다니게 하는 신분증명서. 요거는 신분에 따라 호폐의 재질이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 뭐 상하이 뭐 이런 거고, 또 여러분들은 이제 나무로 돼 있는 거좀 커요. 노비들은 그렇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에 인보법, 인보제라고 그래. 인보. 그래서 10집을 1인보라고 잡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른 서로 통제하고 보고하고 이런 체제를 인보제라 그래. 자,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 이제 편호로 이렇게 조직 호적을 작성하는 것이고, 양전사업하더라. 양전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20년마다 측량하는 토지 조사 사업을 양전사업이라 그래. 20년이 원칙인데 20년마다 되는 것은 아니고, 왕에 따라 좀 다르고. 자, 원칙은 20년마다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사병협박, 또 사원전 몰수. 뭐 사원전, 이제 사원도 정리합니다. 전국의 242사의 중요한 절만 제외하고 모두 없애는 조치를 사원정리라고 한다면, 또한 모두이냐, 저기 보시면 이 노비 변종 사업, 또 위, 그 위에다가 그 사원전을 몰수할뿐만 아니라 242사만 남겨놓고 없애는 조치가 세종 때도 이어져요. 36번째째. 또 노비 변종 사업도 하더라. 양인 증대 정책이죠. 그다음에 의금부 관할의 신문고 체크. 5번에 신문고. 요거는 반역자가 있을 때 위급한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서 북을 두드려라라고 해서 설치했던 북. 요게 신문고라는 명칭. 북고자입니다. 신문고라면은 처음에 태종하고 영조, 영조 때 부활됐다.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세종이 나오는데, 자, 우리 세종은 할 얘기가 또 많으니까, 우리가 세종이 이방원의 셋째 아들로서 세자가 됐다는 그런 얘기는, 어떻게 세자가 됐는지 이런 얘기는 이제 해드렸으니까, 세종은 우리 체크해 놓으시고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세종은 워낙에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되, 참고로 우리 책에 357쪽에 편집의 미스로 고려 시기에 몽골과의 관계 이런 게좀 들어갔어요. 아, 출판사 오늘 폭파시켜야 되겠네. 그래서 360쪽까지 쓸데없이 요게 들어갔으니까, 요거는 좀 따로 여러분들이 떼내셔도 되겠네. 우리 편집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고는 제대로 드렸는데, 제가 출판사 어떻게 의열단을 보내든지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자, 세종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